국토부에 따르면 캠핑카가 10년 새 20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대한민국에 불고 있는 캠핑 열풍을 실감케 합니다. 17일 국토교통부는 6월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를 조사해 17일 발표했고 여기에는 캠핑카도 포함됐습니다. 국토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146만 4,224대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2,098만 9,885대보다 47만 대 증가한 것으로 작년 1에서 6월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분 보다 많습니다. 현재 등록 자동차 총 2,146만 4천 대 가운데 국산차가 약 1,994만 대, 수입차가 152만 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눈길을 끄는 것은 캠핑카 증가 부분이다. 최근 레저와 캠핑 문화가 확산하면서 캠핑카 등록 대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346대였던 등록된 캠핑카는 지난달 말 기준 6,768대로 10년 새 20배나 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1,200여 개의 등록 캠핑장이 운영 중이며 캠핑 인구는 약 5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캠핑카 열풍으로 불법 개조에 판매하는 업주가 생기면서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캠핑카를 타고 캠핑을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화물차로 캠핑카를 불법 개조하는 일이 잦아지는 가운데 불법 개조업체가 덜미에 잡혔습니다. 지난해 부산 북부경찰서는 차량 불법 개조업체의 업주인 2명에 대해 화물 탑차 내부의 캠핑 시설을 불법 개조해 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일대당 900만에서 3천만 원 정도를 받고 화물 차량 적재함 부분의 캠핑 장비들을 적재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했습니다. 화물차 안에는 캠핑카에 있는 싱크대, 에어컨, 화장실 등의 시설은 물론 가스레인지, 침상, 냉장고 등을 설치해 줬다고 합니다. 캠핑을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시가 1억 원에 이르는 고급 캠핑카를 구입하기 어려운 이들은 해당 업체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불법 개조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화물차를 불법 개조할 경우 적재 공간에 캠퍼를 올리면 무게 중심이 높아져 전복될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캠퍼가 떨어질 경우 주변 차량에도 큰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입니다. 이렇게 캠핑카로 개조한 화물 차량이 사람이 탑승한 채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존 용도가 화물 차량이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도리어 큰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사진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럭셔리 캠핑카 1MM이 엔티 벌라조 모습이다. 오스트리아 마키 모빌에서 만든 것으로 가격은 34억 원부터 시작하여 옵션에 따라 가격은 올라간다. 칵테일 바, 옥상 테라스, 바닥 난방, 40인치 TV, 벽난로가 설치되어 있다.